마태오복음 25장 40절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온 꽃동네가 설립 4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976년 9월 12일 최기동 할아버지와 오웅진 신부의 운명적 만남을 통해 충북 음성에서 시작된 꽃동네는 길가에서, 다리 밑에서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들을 따뜻이 맞아들여 보호하고 치료해주며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는 구원의 공동체로서 성장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오웅진 신부의 사제관 작은 방에서 시작되었던 꽃동네는 현재 국내 8개의 분원과 세계 15개국에서 활발한 구원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에 자리잡은 가평 꽃동네가 올해 30살이 되었습니다. 초창기 음성 꽃동네의 수용인원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가장 많은 행려병자가 발생하는 수도권 지역에 죽어가는 행려병자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가평 꽃동네는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9월 8일 음성 꽃동네의 첫 번째 시설인 불황인 요양원이 준공되던 날 어느 부부가 찾아와 가평군 하면 하판리 일대 15,000여평 토지 기증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오웅진 신부는 오랜 기도와 숙고 끝에 그 뜻을 받아들여 가평 꽃동네 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1989년 7월 17일 오웅진 신부는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 일은 하느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이라며 가평으로 첫 수도자를 파견하였습니다. 가평에서 생활을 시작한 박정남 수녀는 농가를 수리해 인근에 의지할 곳 없는 분들을 모시고 함께 살며 가평 꽃동네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웅진 신부는 수시로 가평을 찾아 부지를 둘러보며 건축을 진행하였고 정부의 도움과 꽃동네 회원님들의 사랑으로 종합복지시설 건립 5개년 계획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꽃동네가 여기 설립되도록 함께 마음을 합치셨습니다. 노인 어른들이 이곳에 많이 살 것이다 하는 전설인 그런 이야기가 이곳에 내려왔다는 얘기를 1991년 드디어 행려병자들을 위한 사랑의 집을 시작으로 정신요양원, 노인요양원, 장애인요양원, 준종합병원인 노체리안드리 자해병원이 순차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소규모 시설인 지적장애인을 위한 은총의 집이 건립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꽃동네 가족들은 자신들의 상처 입은 육신을 치유하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으며 자신의 아픔을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승화시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살아갑니다. 꽃동네가 하는 일은 자선사업이 아닌 구원사업이라 일컬어집니다. 현재 가평 꽃동네는 1200여 명의 가족들과 300여 명의 직원, 수도자, 봉사자들이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사랑 속에
꽃동네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꽃동네가 꿈꾸는 세상은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 모두가 하느님같이 우러름을 받는 세상,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사랑합니다.